예. 저한테 또 오신 이유는? 너무 지난번에 잘 해주시고 또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괜찮아가지고 다시 한번 방문을. 제가 한번 하자 없죠? 네네. 근데 제가 안 한 거 하자 생겼죠? 네네. 딴 데서 하신 게? 네네. 저는 항상 올 때마다 저는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? 100점 만점에 110점이에요. 감사합니다. 나랑 거래도 안 해본 새끼들이 내 욕하고 막, 어? 무조건 바가지래, 무조건. 바가지의 의미는요, 이런 거를 만 회사가 100만원 받는 게 바가지 아닙니까? 테이크 아웃을? 근데, 아니, 뭐, 바가지의 의미를 몰라, 사람들이. 좀 돌대가리 되니까. 자, 업데이트나 확인해 볼게요. 되게 목이 안 좋으니까. 자. 이렇게 다 이제 인상 어제도 인상 쓰니까 손님이한테 그래. 왜 인상 쓰냐 이거야. 어떻게 아픈데 아픈데라면 웃어요 이러면 이렇게 이래요. 그것도 웃긴 거지. 그렇지. 어? 아픈데. 그리고 나한테 왜 사랑받으려고 그래 손님이. 안 그래 남자가. 그렇지. 아니 내가 뭐 남자 보고 뭐 희덕거리고 게이도 아니고 내가. 근데 아플 때는 아픈 표정을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를. 아, 당연한 거지 사람인데. 그거 웃어? 거기서? 사장님 만약에 사모님하고 싸웠다 이거예요. 그 사장님한테 내가 웃으면 사장님도 나를 나한테 이상하게 볼걸요? 사장님 열받아 있는데? 그쵸? 그런 거예요 사장님. 어쨌든 120점? 네, 땡큐 베리 마칩니다 사장님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업데이트까지 네. 다 해드렸어요 제가. 네네네. 네, 네. 2022년 1월로. 네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해줘야 카메라를 또 네, 네. 우리 또 수령님 우리 수령님 수령 우리 수령 동지께서 카메라를 달아놨어. 그러니까 누가 또 그러더라고. 밖에 때도 그랬대. 뭔 개소리 이렇게 하는지 멋있게 참 또라이 새끼들. 그때도 그지만 그때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렇지. 딱지 끊는 거고 지금은 경제가 추락하면서 딱지 끊으면 기분 더러운 거예요. 그 지금의 5만 원은 50만 원과 맞먹어요. 선생님 고맙습니다.